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뻔뻔스럽게 나와서 72초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고 기자 질문도 안 받고 도망을 갑니까? 김건희 혐의만 구멍을 메우며 방탄막을 두껍게 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조사가 없도록 해석하고 결정해버린 권익위가 바로 방탄권익위입니다. 바이바이. 이제 저 종결시켜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의위원회, 건의국리위원회로 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끊어줬는데 이는 최종적인 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이 건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권위를 지키겠습니다. 님들은 멋대로 하지만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법을 지킵시다.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촬영하는 장면에 김건희 여사가 노란 휴지 놓고 명품백을 호호 하며 받는 모습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남편이 검찰총장까지 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받지? 라고 온 국민이 뒷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청탁 있지 않았습니까? 청탁 있었고 그리고 비싼 백 받았고요. 그리고 비싼 화장품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즐비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뇌물 내놓으려고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공직자로 그 명품백 받은 거 알았는지 그리고 신고했는지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익위가 이것을 딱 72초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다 마감 직전인 5시 반에 왔어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둑 브리핑한 권익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권익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79학번 서울대 법학과 동기랍니다. 이거 재척 사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나와서 72초 동안 브리핑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고 기자 질문도 안 받고 도망을 갑니까? 도둑 브리핑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 권익위 모두 다 바꿔버립시다. 교체해버립시다. 이제 다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국민권익 지키라고 했지 불법 의혹 저지른 대통령 부인 권익 지키라고 했습니까?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품백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즉시 신고는 했는지, 그 명품백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가성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랬더니 조사는 대충하고 공공연하게 뇌물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위원장이고 검찰 출신이 부위원장인데 대통령이 대학 동기 찬스, 검찰 찬스 쓴 것입니까? 정말 그 방법이 합법입니까? 앞으로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뇌물을 받아도 나는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됩니까? 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감추려 드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라는 목소리만 키웠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까지 밝혀야 할 의혹들이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국민 앞에서, 국민의 힘 목전에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리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지갑도 뚫리고 국민의힘의 국회 업무도 공백이고
안보, 경제 등 국정에 구멍이 생기는 와중에 김건희 혐의만 구멍을 메우며 방탄막을 두껍게 했습니다. 다른 건 뚫려도 김건희는 안 된다는 국정운영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반부패 총괄기관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면죄부 처리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삭제한 것입니다. 부정부패 타파가 아닌 부정부패 통로를 알려줬고 청탁금지법이 아닌 부정청탁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이나 청탁을 하실 분은 300여만 원에 상당의 명품백이나 명품 화장품을 배우자에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즉시 반환할 필요 없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괜찮고 집에 반환용 창고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 규명이 최대의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조사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 아무런 조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신고자 조사도 3분 전화로 끝냈습니다. 무조사 종결 땡처리, 방탄 땡처리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들을 좌지우지하며 김건희 여사는 명실상부한 섭정이 된 것입니다. 검사도 권익위도 알아서 기는데 김건희 섭정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서워하도록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섭정의 만행을 밝혀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를 했다며 이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지 6개월 만에야 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체의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 반 만에 표결로 결정될 거였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자체 종결이 나오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권익위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결정이었는지요? 이 나라 국정운영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어떠한 수사, 조사조차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탄이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조사가 없도록 해석하고 결정해버린 권익위가 바로 방탄 권익위입니다. 서민들은 스승의 날 때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은데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청탁금지법 내용을 찾습니다. 한방에 청탁금지법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방탄 권익위,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을 하이하이 디올백으로 만든 방탄 권익위,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이번 순방 가면서 들고 간 백입니다. 전은수 변호사께서 지금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그리고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에코백을 들고 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일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바이 명품백 의혹 종결.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국민 조롱하는 겁니까? 명품백 받고 저 에코백 들고 다녀요? 라고 그렇게 위장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순방에 가서 명품 가게들을 그렇게 경원을 데리고 다닌 다음에 또 이 에코백을 들고 순방 장소에 나타났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죠? 그리고서는 그 에코백 안에 있는 문구가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바이바이 이제 저 종결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확실하게 이 명품백 수수와 그 관련한 청탁 그리고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 내용, 주가 조작 모두 다 종합특검으로 확실하게 빠이빠이 해드리지요.